2023년 달력은 한장 남아있지만 사실 교회력은 이미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랑 교수 모시고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였는데, 먼저 이 대림절이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교회력 속에서 성탄절 전네 번째 주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보시고 먼저 성탄절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일을 4주 거슬러 올라가시면 대림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이 지나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감리교회 다니시거나 통합측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림절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보수 장로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림절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대림절은 조금 더 특별한 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했던 여러 행사들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게 된첫 해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고요. 교회마다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요즘 트리 점등식도 하고요. 그리고 성탄 장식을 준비하면서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년과 다른 모습을 저희가 좀 짚어봤다면, 사실 이 전염병은 좀 잦아들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양한 위협들 앞에서 위축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불황 여파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참 우리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속에서 이런 국제 관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면서 또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게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신앙을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평화를 소망하는 게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참된 정신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바른 삶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예배 법칙이 믿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 사랑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보낼 수 있을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성찬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속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대림절을 지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야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면 좋을지 끝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말했듯이 종교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세상 살이의 그 삶이 너무나도 심하게 분리되어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그런 마음을 줄 때도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서서히 약해져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강도와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처럼 회개의 자세,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와 공의가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처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 목표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드리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들을 보낸다면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희망과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와 희망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랑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